성공 사례라고 할까?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중국 소비재 때 뭐 화장품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때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친환경 풍력 5G 때까지 보유 종목들 중에서 4~5배 이상 이익이 나는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. 네. 중소형주 딱 들으면 이 크잖아요, 변동성. 네. 네. 저희 펀드도 매년 변동성이 어마어마히 컸으면 네. 그럼 가입하시면 안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제가 지금 거의 9년째 운영하고 있는 네. 거거든요. 9년째 운영한 그 레코드를 보시면 매년 초과 성과를 냈거든요. 네. 코스피도 10몇 프로 올랐거든요. 거의 한 10년 동안. 근데 저희 펀드는 140% 수익률을 냈습니다.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네. 꾸준히 낸 거잖아요. 아까 전에 산업 패러다임 말씀드렸잖아요.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.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다 성과를 냈었거든요. 전략과 꾸준한 레코드 이 부분을 보시고 좀 안심을 하시는 게 그리고 실제 저도 고객입니다. 예. 제가 운영을 하지만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. 네.